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엔입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갱년기 증상도 완화하여서 삶의 질을 높이고 뱃살에 쏙 빠지는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 골반 넓이가 되도록 자리에 섭니다. 먼저 팔을 귀 가까이 크게 원을 그려보세요. 팔을 돌리면서 발 옆으로 찍고 반대쪽도 그렇게 합니다.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도 풀려요. 아홉, 열. 다리를 살짝 벌려주고 다음은 무릎 구부려서 기마 자세처럼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팔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면서 날갯짓 하듯이 하면서 그대로 옆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주먹을 줍니다. 이제 옆으로 세 걸음을 걸어서 하나, 둘, 셋, 무릎 들어서 찍으면서 뒤에 힙 쪽을 바라보세요. 하나, 둘, 셋, 반대쪽도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두 발 골반 넓이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뒤꿈치 들기로 만세 하면서 뒤꿈치를 높이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10번 합니다. 하나, 둘, 키가 쭉 커지는 것처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와이드 스쿼트로 다리를 넓게 1.5배 부풀이 되도록 하고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힙을 뒤로 쭉 빼서 의자에 앉은 것처럼 무릎 내려봤을 때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상체는 세워주세요. 자, 이제 주먹을 쥐고 펀치합니다. 15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옵니다. 다리가 뻐근하죠. 그대로 발끝 정면으로 하고 어깨 넓이가 되도록 자리에 섭니다. 다음은 스쿼트를 하실 거예요. 힙을 내려앉으면서 팔을 뒤로 내렸다가 무릎이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내리고 상체 세워주고 만세 하면서 올려줍니다. 10번 합니다. 하나, 2초 정도 머물고 둘,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다섯, 허벅지에 집중해 보세요. 여섯, 무리하지 않으시고요. 일곱, 무릎 넘어가지 않도록. 여덟, 아홉, 열. 자, 다음 팔을 위에서 앞으로 젓는 것처럼 하면서 다리를 한쪽씩 들어서 차줄 거예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됩니다. 자, 이 동작을 두 세트, 세 세트까지 반복해 보세요. 내가 약간 숨차고 버거운 만큼 따라 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유연성과 근력은 향상되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